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고요한입니다. 벌써 아홉 번째 연습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고 계시죠? 저도 처음에 코드톤 연습할 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많이 연습해 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솔로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리듬 패턴으로 공부를 하면 될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코르 노트 3개 잡고, 그리고 에이스 노트 2개 들어간 거, 그리고 코르 노트 2개에, 그 다음에 에이스 노트 4개 잡은 거. 자, 이제 오늘 뭐 할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죠? 자, F7 잡고, 코르 노트 하나, 그리고 에이스 노트 6개요. 아시겠죠? 그래서 F7 치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 연습을 통해서 에이스 노트에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솔로를 따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에이스 노트로만 솔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에이스 노트만 가지고 연주를 하다 보면 비밥적인 느낌은 나지만 제대로 솔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에이스 노트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에이스 노트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코너 노트가 들어가서 약간 뭔가 정리를 해주는 듯한 그런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습 여러분들 집중해서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리듬은 코너 노트가 맨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스 노트가 6개 뒤따라 나오는 거죠. 이런 느낌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피아노 뚜껑 닫고 리듬 치는 연습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피아노 위에서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도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릎을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피아노에 앉았을 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리듬 패턴. 우선 싱글 노트부터 치고, 그 다음에 제가 랜덤으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은 40에. 맞추겠습니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자, 여러분 칠 때, 에이스 노트 칠 때, 지금은 업비트의 강세를 좀 주셔야 돼요. 1, and 2, and 3, and 4. 느낌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허공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확 채는 듯한 느낌. 뭐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칠때 업비트에 1,
뭔가 이렇게 밑에서 돌아갈 때 여기서 챈다라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중에는 뭐 다운 비트건 업 비트건 여러분들이 강세를 줄 수가 있지만 지금 처음 연습할 때는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8분 음표 스윙 필을 낼때 스냅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걸 손 전체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저 보시면 자, 공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쵸? 몸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이 굳어 있으면 공을 못 던지겠죠. 스냅이 있어야지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쉴 때도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아니면 약간 호미질을 한다거나 호미는 앞부분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힘을 준다기보다는 스냅으로 탁 눌렀을 때 땅이 확확 파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파낸다는 느낌. 그래서 두 번째 강세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 강세가 남아서 그 다음 다운빛을 쳐준다는 느낌으로. 아시겠죠? 제가 터치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손목에 힘을 빼고 그냥 던진다.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랜덤으로 섞어볼게요. 아, one, a two. 아, one, two, three, four.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리듬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리듬은 코너트가 두 번째 박자에 나오는 거죠. 딴따다, 딴따단따 리듬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두드려준 다음에 키고 싱글 노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one, 아 two, 아 one, two, three, four. 첫 박자의 코러노트가 나온 거랑 지금 두 번째 박자의 코러노트 나온 거랑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습하면서 그 느낌을 갖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솔로 할때 자기도 모르게 이 리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랜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암기 좀 넘어가 볼게요. 코르노트가 세 번째 박자에 나오는 거죠. 자, 가볼게요. A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바로 랜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이제 마지막 리듬이 남았죠. 마지막 리듬은 마지막 박자의 이제 코러노트인 거죠. 그래서 딴따단따단따다. 그렇죠. 자, 시작해 볼게요. A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제가 리듬을 칠 때 같이 부르면서 쳤죠.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같이 부르면서 따따따따따따 하면 자기 호흡 연습도 되고 리듬이 훨씬 더 정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랜덤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리듬 패턴을 오늘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랜덤으로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연주를 해드리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A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솔로에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